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영웅을 연출한 윤재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2022년 마지막 날에 저희 영화 영웅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참고로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은 우리 김고은 배우와 박진주 배우가 촬영 때문에, 영화와 드라마 촬영 때문에 꼭 보고 싶었는데 참석을 못해서 여러분께 꼭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영화를 이제 앞으로 보실 거니까 영화를 보시면 그리신 우리 배우분들 또 보이자는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한땀한땀 열심히 만든 영화입니다. 저희 영화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동순 영화 같은 도우지의 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네. 다음에 정말 영원히 없게 믿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토요일이죠? 토요일 낮 1시. 여기 극장을 나오셔야 되네요. 같이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도 화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화장까지 하셔야 되고 다 갖고 오셔야 되고 그때까지 그렇게 콜라 맛있게 드시는데 팝콘은 콜라까지 사셔야 되고 정말 여기 밥 나중에도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극장 꽉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사실 제가 제가 들어올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처음인데 제 역사가 이런 걸 받아도 되게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알고는 귀여운 사람이에요. 네. 근데 맨날 사람 매달고 파먹고 찌르고 게임 누려놓을만 하다가 야, 우리 신발하는 왼쪽에 국민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십시오. 왜냐면 저희 아들 8살인데 저 앞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께서 영화를 보시고 재밌다, 재미없다는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재밌고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위에 많이 좀 좋은 분들 남겨주시고요. 재미없게 보신 분은 그냥 괜히 우리 좀 알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화 오래 하고 싶고요. 사실 저희들은 다 휴머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휴머니지만 파란색보다는 저희가 인기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동화 역할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저희 영화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보시다 보면은 많이 웃을 때도 있고 또 먹먹할 때도